아 이게 창작과? 나 창자를 창자를 내 농약 봉지에다 담아두기 없지게. 야 이거 뭐 이쁜 거를 귀한 거를. 김행을 찾고 두 분이 예 네. 사진 찍고 오면 예 잘 채워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시네. 생태물 꽂아만 한번 채워주시고 자 삼쪽 같이 좀 가주세요. 신흥 1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새 아이돌 게임. 저 선수들 말한 기초 바로 봤어요. 아이가 나도 기억 못해. 나도 봤어. 나도 보십시오. 나도 봤어. 본 사람이 한 분이 아니죠. 나는 진실을 숨기라고 하십시오. 4년에 한 번씩 6월 되면 선거 헌후를 하는 뒤 선거 나온 사람이나 찍을 사람이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보다 병원 뒤 이 거리에 이 마을에 이장 뽑진 헌한 기능이 확확화되는 사람도 있고 예, 철려분 짐에 해요 하는 사람이 또 이선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릅니다. 병원 뒤에 이장은 뽑아서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이장을 뽑지는 한 사람들이 막 소감대 냄수다. 어찌간 고뚜마심. 오늘 잘 돼야 될 텐데. 응? 오늘 잘 돼야 될 텐데. 으쌰. 아이고, 오늘은 또 어디 가젠 동새벽이 초점수가? 오늘도 버스 터미널가? 어느 옆에 손잡아주러 갈 것가? 참,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네. 남자는 이래 뭐 여자가 이렇게 말이 많아? 도와주지 못할 남자고. 이게 방해를 하고 그래, 진짜. 그 남자 길을 그렇게 꺾나 그래. 그리고 이게 밥상이 뭐야 밥상이 이게 맨 풀만 있고 내가 염소야 토끼여 아이고 진짜 에이. 아이고 맨날 놀래만 다니며 응? 언제 그 하나만 봤디 밭을 한번 갈아줘 봅디가 에헤 참 범죄를 한번 맺어 봅디가 아니면 농약을 한번 쳐줘 봅디가 아이고 농약 치는데 줄을 한번 당겨줘 봅디가 아이고 참 아이고 짜증나 못 살게 나가세요! 에이! 나가세요! 로즈가! 아유 진짜 내가 저 인간이랑 사는 내가 아유 그거 꼭 해야 되나? 응? 아이 그럼 우리가 마을 와서 산 지도 벌써 몇 년째인데 이제는 마을을 위해서 일도 좀 해야지 안 그래? 아 그리고 또 혹시 알아? 이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다 보면 우리 가게 홍보도 절로 되고 내가 알아서 잘할게 걱정하지 마 어? 그냥 우리 일만 하면 안 될까?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마박이 너 비오나 유명 어떤 생각했어? 어, 처음. 하이, 이거 무식한 붙여놓은 거라 이거 삐뚤어지게 이거 정신 차려 잘 붙여게 그거. 아 이장은 밥이나 암수가 죽이나 암수가 무사연 감투 쓰는 걸 좋아하는 거야? 믿겨라. 이거 무사 감투 쓰자면서 이 마을을 위한 봉사를 하겠단 말이야 봉사를. 마을 전에 집안일이랑 봉사를 좀 해줍소. 어, 나가 우리 집이 못하게 뭐 있어? 조밥 먹은 바띠가, 간식 먹은 바띠가, 점심 먹은 바띠가, 똥 먹은 바띠가, 저녁 먹은 바띠가, 나가 집이 못하게 뭐 있어? 아이고,
못살게 진짜. 그 불만 있으면 말로 해요. 그. 또 일러당님이서 어디 가면서? 참 알다가 누부릴 일이네. 인물 좋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말. 이 장에서 도지사 가자 경부야. 이장 출마를 해요. 이장 출마. 네. 가나 다해서 제가 가로 출마하니까 저, 제가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잘 네. 뽑아줍서. 네. 절 뽑아서 제가 이장이 되면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가수들도 데리고 와서 공연도 아. 하고 잘할 테니까 아. 잘 좀 부탁합시다. 네. 꽃 뽑았어 양. 네. 아까 뭐 맛이? 가. 가. 꽃 뽑았어 양. 아이고 유세이원 어떻게 이제 어렵게 만들었어겨원 그거 어려울 거 미식이 있을까 어려울 거들 그냥 다리 던져도 우리 연날 거 쓰면 되니까 아이고 경고지 마세요 이거 우리 큰아들 그냥 비싸면 미식이 거가 쓰지 못하는 거고 아이 삼촌 뭐 핸드폰에 뭐 이상 있으세요? 아이고 너지 이거 할 줄을 몰라 이거 막 여기 얼굴 보면 전화도 다 되고 통화도 다 해진다는데 이거 나는 너지 할 줄 몰라 내가 안 될 거니까 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이게 누르시고 화면을 넘기신 다음에 이 버튼을 탁탁 누르시면 헐 아이고 아이 멋있게 잘 나오시네 기가 막히게 잘 되네 여보세요 어 큰아들인다 아이고 옆에 요 옆집이 그 저 서울 신랑이 와네 이거 영상 전화하는 거 고라전 이거 이제 다 오늘 다 했죠? 어 나도 이거 막 잘 보였죠? 호금이 땅 또 전화하마이 고마워이 아유 뭐 언제든지 우리 삼촌들 도움 필요한 일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고마워 예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예 아이고 생전 인사도 아니고 말도 안 걷다 내가 어떤 거는 지금 치는 척 겁니라게 야 선거 나올 땐 다 경험될게 다 기름 찍재근이야 홈피라도 찍재근이 막 잘하는 척입니다 날 쫓아댕겨 주가게 이제 이 집부터 나 반원 자리인데 아니 저디도 있고 다 꼭 이리 졸졸 쫓아댕겨 아니 사장님 말 그렇게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 집이나마나 나 아침부터 이두왕이네 사기네 이때까지 닦아놓으란 넌 왜 이두왕 넣어지려나 가라기저 우에 전 어제부터 여기 저 선거한다고 신고해놨습니다 조용히 해 자 술 좀 해라 아이고 못해 먹겠네 진짜 아 나만 딴 데 가게 해야지 아니 모자 갖고 와 너도 경부 어디 안 하노? 손에 들어가 뭐하고? 아이고 삼촌 안녕하세요. 예, 누기과 기호 답원 송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디 왔어? 아이 삼촌 또 이거 또 혼자 작업 중이신데 제가 좀 도움이 되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 예. 뭐 이거 무슨 나이인지는 알고 도와주려는 수가? 아 이거 그 사과나무 아닙니까? 사과나무. 아 이 사람이 그
요즘 철이 지금 제주도에 사과나무가 어디서게 사과나무가? 아니 제가 그래도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지금 이거 키우는 나무니까 안돼. 아니 제가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안돼. 아, 잘할 수 있습니다. 소리 가게 잘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안돼. 예, 이게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 안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돼. 많이 잡히십시오. 아이 잘 돼야 될 텐데. 야 용우야. 어. 나 이번 돈 많이 썼잖니. 예. 이번 이장 된 걸랑 어, 어, 어. 좋게 저 마을 내가 사파라 주라이. 그래. 나 밖에라도 혼자. 그래. 어.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걱정하지 마라. 야, 이리들 와봤자. 아이고, 진짜 참. 아 이장이 뭔데 딱 졸업하신데 이 시간에 또 사람들 불러 모아볼까? 바쁘더라도 거기도 다 걸을 말 이신하네. 응? 걸을 말 이신하네. 그러시나? 이래들 알자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에이. 아이고 어떤 우리 저 송 후보님은 이치룩 인치기치고 아집대가 야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아 여기가 리사무소입니까? 아 되게 좋다. 자이는 리사무소도 모르고 이장 선배 나온겨? 참나. 경은 아니 마을에 관심이 없으신 어른입니다 이 어른이. 이 마을 이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까지 헤맸대라는데 그만들 하고 아이고 그만들 하고 답답하다. 나가 오늘 이장 선거가 얼마 안 남았신디 나가 부탁할 거 인선에 불렀습니다. 야 선거를 하는데 어신사실 막 이신추록 해요. 그냥 상대 후보 허진해지 마라. 그래도 우리 마을을 위하는 그런 애양심으로 해서 이번 선거를 잘 치러보기에는 부탁을 드리자는 세 사람을 불렀죠. 그 맞는 말씀이요. 그 문제는 경보가 문제지, 경보가. 미키라 이유를 물어야죠. 아이고 형님 저 요자기 보나게 경보당에서 할망을 맨 땅 모아나기네. 막 사미기 막 라라라라라 막 니가 나 팔 불고 나 뭔 줄 알았는가? 장난했나? 내가 뭔 돈 있다 우리야. 내 통장에 내 10만 원 이상 있어보질 않았어 이 사람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진짜. 아니 그렇게 불법 선거도 하시면 저 같은 이주민 어떡합니까? 경원아 이주민들은 이장 선거에 나오지 마라. 이거 무사게. 어? 이거 무사라. 경원아 맨날 선거철만 되면은 동네 시끄럽대. 어른들한테 욕도 먹고 그 경원은 거 아니라.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그냥 싸우실 게 아니라 저희끼리라도 정책 발표회 그거 가져보는 거 어떻습니까? 미치겠다. 그거 좋은 생각이라 그럼. 그거 정책 좋은 계획이에요. 네. 그 경하기로. 무슨 이때까지 와 무슨 뭔 정책 발표해 왔지. 난 군책도 수다게. 에이 그 참. 정책을 만들어 가민. 저 아이가 문제라 저 아이가. 아까 어떻게 먹을 만한 거야? 맞대 맞췄어. 예, 최근에 내가 내버렸어. 예, 내버렸어게. 아니 그 얘들아. 걔나 내버렸어 자기. 예, 돈 내버렸어. 예, 내버렸어. 잘했어. 예, 먹어갑세. 예, 아이고, 예. 기운 아버지보다. 삼촌, 삼촌. 앉아있는 세 명이 이장 후보로 나와있으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인지 잘들 조조시 들었다. 그 사람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예. 자 먼저 김용영 후보 나옵사 이래. 안녕하십니까 김용영입니다. 아 이장은 꼭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됩니다. 좀 덕목도 있고 여러가지로 저 보면서 좀 어른들도 잘 공경하고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아? 당신한테 삼방울은 이런 걸 알아?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지. 질문 있습니다. 뭔데요? 삼각이 뭔지 아십니까?
허허, 이 사람들 상강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야? 상강하면은 저 안목강, 한강, 도망강이 안 저 상강 아니야, 이 사람아? 잘 아시네요. 그럼, 사람. 그러면 오륜이 뭔지 아십니까? 허허, 참. 오륜도 모른단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집에 텔레비도 안 보는 거면 올림픽 할 때 그 동그라미 다섯 개 그게 오륜 아니여? 오, 참. 그리고 지가 이 장에 당선되면 전기세하고 소득세는 지가 이 장에 내겠습니다. 예!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만. 제발. 부추하고 팔들고.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런 후보들하고 이장 선거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부추를 끼가 짝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몸이 이 몸이 될 때까지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마을 주민분들한테 몸빼를 돌렸다는 데 사십니까? 제가 그런 기분입니까? 네. 뭐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른 후보들의 정치적인 무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5분 동안 내가 어허이 뭐 하신 겁니까? 경고! 경고! 네. 아무튼 저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실은 엊그저께 우리 카라 양반띠 걸음내진 그 영찬이 아반 거 호로 그 몸빼 입었던 거 그거 뽀랑 갖다 준 거 그거 말고는 절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들은 게 맞습니다. 뭐야? 마을 주민분들한테 몸빼 하나씩 돌렸다는 거 증거 사진도 제가 확보해놨습니다. 어디서 사기치를 그 어디서 봤단 말이야? 제가 확실히 네. 맞습니다. 본 사람이 하늘이가 아닙니다. 무사 밀렸나 너? 나도 봤어 이 사람아. 아, 또 이상한 소리지. 아 형님도 진짜 누가 소리 나는 거야? 나팔불만만 뭐. 저 나팔불만 갖다 좀. 언제면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 없어질 건고 양. 선거철만 되면 그저 뜯어먹지 못해 형 싸증만 하고 허기 전에는 당선만 시켜주면 몽땅 해줄게 너다. 이젠 당선되면 배낸 척도 안 해요. 인사를 해도 되지도 않고 이런 모습 벗어줘야 될 거다. 아이고.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아, 두목 이선할 거라 마치. 어, 어떻게 오셨어요? 어, 나 지금이 막 바쁘나. 예. 볼로만 얘기한 것 같아니. 예. 두목아, 합치자. 아니, 뭘 합쳐요 갑자기? 너 형 나 형 힘을 합치자고. 아니, 저는 그냥 좀 미약하나마 제 힘으로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야, 너 지금 좀 미약한 것 같으냐? 예. 넌 미약 정도가 아주 모자라. 너 이런 식으로 가면 한 30회도 받기 힘들어. 너 우리 동네 사람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어? 경원장이 나가 이장 대민 예. 너 개발위원장 시켜줄거라. 이 거면 그때랑 이 바닥 앞이 헌이 조만히 여기 한 3만 평 매왕 이 글로 이 뭐 보트로 이리로 다 너 다 댕기고 네 마음대로 해볼라. 이 아무튼 예. 생각해봐봐. 예. 그 내가 아마테라 거는 조건이 아니라 너는 거겠지. 어? 이 동아이 예. 어 삼촌 삼촌 가세요. 아. 예. 나가 있겠죠. 야, 이번에 이장 누게 뽑을까?
누가 뽑아게 우리 좋게 그 경구 뽑주게 가이 막 동네에서 일도 잘하고 얼마나 착하게 잘해요 게 뽑아줘 사주게 이번에도 못하더름들 뽑아줘 우리 게 아이고 저이 돈도 저 경구 저 이거 시사 다녔니 용역 야방이 이 혀관 짓을 때 돈 125만 원 시사하고 우랑 자꾸 돌보고 큰 걸 우리 사돈이고 우리 그 사돈 찍어 사주 나 팔만 불렁 그 골목 대장 거지 형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고 괜당들만 찍쟁서면 눈이 벌겅해구네 거의 말인데 응? 괜당 찍쟁 세상에 야 괜당들만 지금 뭐라 들지 마어 난 뭐 투표를 가지도 아니고 다리도 아프고 2장이고 3장이고 아무것도 난 고만히 하자근데 테레비나 보고 허프다 마음대로 될 없어 예 놀아주십시오 예 삼촌도 놀아주십시오 예예예 삼촌 어디 가십니까 삼촌 아이 저 기호 나버입니다 기호 나버 내가 2장이 된다면 기호 나버 새 차량으로 적극 여행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 총 375명 중에 234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먼저 김용영 후보 102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송동욱 후보 23표. 섭섭하대. 어이, 감이 안 되지. 어이, 어디 가면서 저 바르듯이 또 어르신들 앞에서 진짜. 자, 다음 부경고 후보 105표. 무효 네트워크로 부경고 당선자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나 이거 인정 못하구나 이거. 인정 못하구나 이거. 다시 쉽게 못 써게. 다시. 가만히 안 있어. 아유, 다시 못 속여. 다시 가만히 안 있어. 다시 못 속여. 이제 이장입니다. 참, 이장입니다. 사장님도 이제 이장은 납니다. 정말 안 있어. 무식놈이라 이거 지금 메신디 고자더라 잠수가 아 나가 무슨 이거 종잠이라 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잠깐 생각했단 말이야 아 생각은 무슨 생각해 제 길은 앞서 밭이나 가게 아 먼저 강의석에 그 쫓아가 금액에 참 존다니가 존다니가 그냥 할만 그냥 귀 돌아줘볼지 않으시고 이거 아이고 아버라 아 진짜 그쵸 아이고 또 자자 또 자 꿈이 난 다행입니다. 저 사람 뽑아시면 어떡할 뻔했을까? 괜당이래님 뽑지 말고 그냥 친척이래님 뽑지 말고 설짝이왕 뭐 해죽해는 사람 뽑지 말고 진짜 이 동네를 위한 그냥 뭐 헐 사람을 뽑아보게 마신 경혜사 이 선거가 바른 선거 될 거 아닐까?
시 17-1번 하나 둘 셋. 이건 뭐? 아이고 나가 이겼죠. 나가 이겼죠. 아이고 나가 이겼지만 선임 이겼을까? 욕심도 세다. 나가 이겼신다. 허를 말고. 이거 이제 허를 말고 허를 말고. 그냥 이장 무게 뽑을 거. 너 120만 원에 그렇게 할까? 자 시작. 갱분 아무것도 혀가 주실 때 우랑 아방 갱분 배려부도 아니언 딩신 용력이 아방은 우랑 경도 125만 원서 희사도 헌디 그 미물이니. 아니 옆에 살때랑 뭐 그만 내버려 하자. 시습도 좀 해야 되는 거라. 아이고 좀 요런 데만 오면 자꾸 할 거야. 뭐해서 보셨어요? 마을 주민분께 빌렸습니다. 마흔이 넘으신 손님께 빌렸습니다. 아, 저는 이거 평상시에 우리 마을을 위해서 입고 다니는 제 옷입니다. 장난하나? 어디가 그랬어, 김방이? 아니 동네에서. 누구? 다 저 우리 연락망이 다 통어지게. 경찰 레터가 이상명입니다. 예, 저희 집안이 목표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이번에 이제 이장부터 제가 출마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죄송한데 경찰이 독수리인데 이건 부엉입니다. 부엉인데 무슨? 의형 소방대. 예, 네. 그러니 나팔라면 밤하고 연결돼서 이게 저 밤에 되는 거예요, 밤에. 그러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 그냥 주간에 나팔 불 때는 그거. 평상복으로 입고 야간에 불 때는 부엉이 이거로 내고 야구. 정치적 우량입니다. 상강이 뭔지 아십니까? 허허, 이 사람들 상강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요? 상강하면은 저 정치적 우량입니다. 상강이 뭔지 아십니까? 허허, 이 사람들 상강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요? 상강하면은 저 감옥자 기관들의 어르신들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옵션은 가매. 예예. 그거는 노 회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나도 봤어 이 사람아. 또 이상한 소리지. 이거 뭘 돌려서 나도 여유있게 왜 하셨습니까? 여유가 최소라 근데 그만 좀 놈이 지나 있나? 왜 그러셨다고? 방금 뭐하고? 넘지 말고 조용히 우리가 알아서 부처해줄게. 저기 천재. 네. 사람들이 본분들이 한 말 똑바로 말 무시겠다. 사람아 나도 봤어 나도. 이거 무시죠? 아빠 형님 저기서에 막 이 섹스폰불만 막 뭐 어른들만 먹이건 난 안 본 줄 알았다. 한둘이 마십시오. 멀쩡한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거 뭐라 이거. 증거 사진 얼마나 많이 다. 시끄러워 지금 말고 있자마자 열을 말 부를 거라. 왜 당황하니까 눈이 자꾸 커져. 언제면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 벗어질 건구야. 그냥 선거철만 되면 지도 묻지 못해온 쌈짓만 하고 당선되기 전에는 시켜만 주면 아무거나도 다 얻겠노다. 이젠 대놓고 모른 척하는 이런 선거 벗어져야 됩니다. 이러려고 나 불렀을까? 이거 아니다 마씨. 아, 119 불러 마씨. 어머니, 이거 보고
법안 그거 골아주면 돼요 이게. 에이 안 돼요 그거 안 골아줄 거. 투표하셨어요? 투표하니까 용지가 없어서 용지가 그냥 없다. 나와. 누구 뽑고 싶어 하셨어요? 아휴 갱보. 다른 선거 될 거 아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 신 중에 제일 먼저 퇴근하는 첫 번째 신입니다.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아이고. 이장이 당선되셔서 예. 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저도 꼭 제조업이어서 제가 이번에는 선생님 역할 하는 걸로. 아, 그래서 조기 퇴근하는 걸로. 안아도 서울말이 좋지 예. 제주말은 아무도 어렵습니다. 서울말과 제조업 교환합수다게. 예, 예. 그럽수다게. 얼른 다시. 아, 퇴근하는 건 너무 좋은데 아 오늘 말이 너무 엉켜서 다음부터는 잘 날 수 있도록. 자, 고생들 네. 하십시오. 네. 아, 파이팅 가해. 예, 송 이장님. 예, 열심히 네. 하세요. 아, 송 이장님.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네. 내 이름 마. 뭐라고? 김태원이. 아, 태원이. 너 지금 연기할 거? 태원이 연기해야 돼. 태원이 제가 바래다 줘야 돼요. 바래다 줘야 될 거 닮아 아니면 혼자 가는 게 더 안전할 거 닮아. 아, 참 똑똑하다. 아, 참 똑똑. 태원아, 삼촌이 데려다 줄게. 어서. 자, 큐, 걸어와. 우리 친구 안녕. 우리 친구 반가워요. 삼촌 이름은 송동욱이에요. 어디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 평범하고 집에 가요. 집이 어디예요? 삼촌이 데려다 줄게요. 여기. 아마 문혁 씨는 뒤로 포스터 이 아, 그쪽에 집이 있어? 자, 이제 집에 가자. 데려다 줄게, 가자. 괜찮아, 삼촌이. 삼촌이 데려다 줄게. 이 녀석 봐. 삼촌이 데려다 줄게, 가자. 가자. 삼촌이 데려다 줄게, 가자. 가자. 집이 어디야? 예, 됐습니다. 남편이면 죽었죠. 밥이랑 마랑 옛날에 내쫓갔습니다. 아, 이건 우리 갑으로 난 게 다 크라 이거. 이렇게 이만이면 됐죠. 인물이 이거 저 큰아들 장기 갈 때랑 결혼식장 앞이 탁 이거. 아이고 물투수리 모양이 나와서 결혼식 때랑 같다. 오케이, 맞췄다는 것 자체가 쾌거입니다. 이거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마을 분들이 워낙 잘 도와주셔가지고
아, 걱정도 많았지만 잘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일리 마을 분들. 명배우들 감사합니다. 걱정 덩어리였던 송대리 연기 어떻나요? 아, 나쁘지 않았어요. 아, 저 보셨죠? 항초에 오케이 했습니다. 민폐, NG 한 번도 없었죠? 민폐 연기는 네. 독보적이에요. NG 한 번 없이 원키에 끝냈습니다. 네. 여기 그 촬영 기간 내내 촬영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이 그나마 웃고 즐기고 그나마 소속감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촬영팀에게도 고맙고 또 저희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도 화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일리 삼촌들 노래해 주면은 아, 첫 번째 손님은 우리 그 경로당에만 가면 이분 이름이 자자예요. 오. 어, 마을 인기쟁이 정소지 어머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느 날 우연 겨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게. 아, 한번 불러드리냐? 예. 아멘. 잘 불렀어, 아기. 저 예? 옛날 말 들으면 온 동네 숙동말동은 다 주술에 되겠다. 주술공양 그때. 무시 그때 주술 때가. 그것이 걸름해그네 보리 갈고 조호고. 그쪽 한번 살아봐 주게. 아이고. 경어단보난 이제는 예. 77이 돼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경어단보난 이제 다 늦고. 늦고. 요런데 와그네 처음처럼 응. 노래 부르고 이런데 와그네 MBC 와그네 해주면 막 고마워. 마지막으로 해. 저기 네. 보면 우리 저 아기들 보고 한마디 없어. 손진아 아들 떨친디. 야 과장님 나 우러정 안 데켜. 마흔에 혼자 사랑. 아이고. 응? 그것들 다섯 개 다 키워. 다 키워. 응? 세상에. 세상에. 어? 경어단보난 이제 다 장계 다 보내요. 장계 다 보내고. 다 보내요. 잘 살고 다 잘 살고. 경어 살단보난 이제는 큰 집 두 개 짓어. 아이고 아이고. 이, 나가 이제 두 개 짓은 사람 수다. 아이고. 동네 어른들 다 후보해준 덕분에 아. 오늘 죽어도 원이 없고 동네 어른들 덕분에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동요양 잘하는 데는 없지 다 좋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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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해줍시다 이제는 예, 예. 예. 밥 벌리는 소리 밥 벌리는 소리 어려려려려 어려려려려려 그,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 멀 많은 소리 멀 많은 소리 멀 아 난 영장파티 소리 가보자 아 남태끄스만 허르르르르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만 크게 더 부탁드립니다. 동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삼촌들은 허금 저 성격들이 느긋하구나 예. 이 저 돌아 부산항에 돌아가자는 이벤 무슨 버터과 예.
걔나 물질 무사 못해 매무시. 어깨가 많이 아파. 아 어깨 때문에. 걔미 이제 조금 실사게. 시제는 시대에서 받아 못 살 거라. 무서워. 아이고 이제 이만 힘들어. 이만이 대수다 이제 경호자녹과의 여왕 경로당의 왕이 축행 노래 불러오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암석하게 땅 한 번이 나오는 겁니다. 예. 네, 맨날 오늘은 암석이 놈이 동네도 건가요. 세월아 나를 해다오 멀리 져서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나이. 고맙습니다. 옛날엔 갈래공포라는 전북보다 더 비싼 거 있었는데 예. 그 갈래공포가 뭘까? 바닥에 짚은 데 가면 예. 영 저 도박 닮은 거 있습니다. 도박? 응. 영어는 도박? 아니. 영 뻐바닥 퍼는 거. 걔나 갈래공포도 모르지만 도박은 더 모르는데. 아니 없다게. 바닥 짚은 걔나... 데 들어가면 영 박박 매다근에 퍼는 물건이 있어요. 어. 아, 그게 뭐 저 여 해초류 풀 닮은 것과 풀 닮은 거 그게 그칠 비싸마시 예. 전북보단 우리 바다의 산증인 62년의 역사 어머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치 사람 때 넘어가시 손녀형 아들형 고3 손녀인데 사춘기도 안 오고 할머니신데 대들지도 안 오고 막 착하게 잘 거. 아 우리 손주들은 착해. 어떤 게 제일 착해? 어떤 게 제일 착해 보입니까? 걷는 대로 할머니 아프면 예. 허리 아프면 밟아달랭 하면 밟아주고 약 발라드랭 하면 약 발라주고 어이 착해. 먹을 것도 다 해다 주고 아이고 그래 그래 학교 갈 때는 할머니 학교 감습니다 하고 올 때는 갔다 왔습니다 하고 공부는? 공부는 1등 1등 아이고 아이고 박수 네. 반에 한 5명 있구나 1등 하는 거 보나 아니 반에 막 하 한디도 그 뒤서 1등 남자들보단도 잘해 아이고 아이고 집 짓는 설계할까 아 설계사 되제 그러면 저 집 저 이거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할머니 집 저 궁전고치 하나 지서도라이 하나 고라고 지서줄게 아니 기도 한 번 더 고르자게 너 막 좋은 집으로 할머니 지서도라이 야 이루제 좋은데
한 10평짜리 하나 잘 지어주라. 10평짜리만 짓으면 할머니 막 편하게 사라질 거예요. 대박 퉁글만 털대잖아. 1계단 2계단 194계단에 사랑시 못하자면 그 사람은 어딜 가고 나만 눌렀을지도 그 시절 모험이죠. 아, 못 잊어온다. 예. 지금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아니 이제 잠깐만, 아니 버섯 삭고 안 됐구나 안 됐구나 막 얼굴 뭐 독골남서 이제. 예? 이 못난 매지 매주 여기 제주도에 콩 설막에 만든 그 이 못난 매주 대가리우다. 이거 쟤는 매주 대가리라면 지금에 막 이제 벌금과 당번쳐 거멍이 감수다 이제. 저 어르신들 하고 웃기 보자는 하고 만들어 봤지 나만이 갔다 왔을게 아까 금방. 무자 맛이. 이거 사. 이거 살에 일부러. 아이고 공력도 이게 확 버섯 속에 안 됐구나 이게. 아이고 아 지금 예 삼촌 일해갖고 여기서 없어 지금 노인회장님은 예 삼촌 나오는 바람에 3분째 영예기는 마이크 들려주는 사람 되버렸어 이게 마이크 스탠드 되버려서 예 어떤 말 이렇게 못생긴 짓 해도 재미수가 예예 예. 그래도 오늘 분위기 띄워주고 삼촌 박수 한 번만 주십사 노인회장 우리 저 노인회 자랑 한 번만 해주소. 우리 노인회는 예.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아주 열성적으로 저게 나이는 많이 지긋해도 서로 화목하고, 화목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와. 서로 다 참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부락입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일러고 놀 때는 놀고 우리가 모이는 날이라면 이렇게 한 5, 60명 싹 모이고 단합이 잘 됐구나. 단합이 뭐 열성적으로 하고 우리가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부락입니다. 그 허금 안 되는 것이면 이 자리를 빌어기네. 이 안 되는 아, 거는 예. 노인회장으로서 안 되는 거를 노인회한테 말 얘기를 했던 건 내일로 이걸 당겨야 아 그래서 그냥 잘만 힘센 거라 해야지. 예, 잘만 힘. 그래도 잘 살아남을 동 말 동한 사람을 못한 척하면 이거 즉슨 우리 방송에서 나오신 악산장을 비롯한 우리 당직자 여러분께 고맙습니다는 박수 큰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노인회장님도 막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많은 마을 또 우리 서로 아끼면서 또 보듬어주면서 아까 우리 노인회장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는 이런 마음에서 언제나 봄이 오는 그런 마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촌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